부와 명성을 모두 누리는 40대 남성이 있었어. 누가 봐도 괜찮은 이 남자, 그런데 모태솔로였다고?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연애를 안 한대? 주변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화제거리로 삼았어. 오늘은 그 남자, 19세기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의 이야기를 해볼게. 노력하는 천재, 그를 정확히 설명하는 말이었어. 드가가 탁월한 실력을 갖추게 된 건 그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이야. 완벽주의자들이 종종 그렇듯 그는 성격이 까칠했어. 예술의 길을 걷는 까칠한 완벽주의자. 그런 삶에 연애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지. 그런 드가에게도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, 미국 출신의 메리 커셋이라는 같은 화가 출신의 여성이었어. 커셋은 드가의 그림을 위해 포즈를 취해주기도 했었지.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누가 봐도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어. 하지만 두 사람은 사랑을 버리고 예술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는데,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?